돈이 몰리는 곳 명동 부테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절세를 책임지는 절세미녀입니다. 저는 세금을 가장 쉽게 알려드리는 세금이지입니다. 지난주 부동산 편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번에 부동산 팀 찍을 때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염탐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 자리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떨리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그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은행에서 VIP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절세에 대한 고민 이런 걸 좀 해결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중대한 자산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컨설팅을 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다양한 고객님들의 사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녹여서 앞으로 명동 부테크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첫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재테크 하면 그 세금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세테크가 과연 왜 필요한지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재테크, 세금 꼭 필요하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투자를 더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하긴 합니다. 맞아요. 중요한 건 수익률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 세금을 왜 알아야 되냐 하면 사실 세금을 잘 모르면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예만 들어봐도 우리가 집을 팔 때 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이자 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처럼 세금을 잘 챙기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세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세금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보면요. 굉장히 부러우신 분이세요. 네. 그 강남에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아시겠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오래 보유하고 있을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에서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분은 그 비과세 특례를 활용을 하셨는데요. 재건축 아파트는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되다 보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분이 이거를 잘 캐치하셨는지 원래 있었던 아파트도 세금 없이 파시고 이렇게 새로 취득한 아파트까지 비과세로 파시면서 정말 막대한 수익률을 거둔 그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이것만 봐도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 세금은 당연히 필요한 그런 요소겠죠. 정말 부러운데요? 그럼 제가 아는 아파트 같은데. 이따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절세도 중요하고 그리고 세금을 잘 알면 투자 수익률 자체를 아주 이제 최대치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세금은 엄청 재미가 없잖아요. 노잼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 재테크에서 필요하니까 세금을 접근해봐야지 했을 때 굉장히 난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세금을 전반적으로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절세미녀님은 혹시 수험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좀 오래 공부했습니다. 4년이나. 4년이면 조금 장수생인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네. 이렇게 그 전반적인 세금을 다 알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법은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도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노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나의 이제 생활에서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이렇게 쪽집게처럼 찝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딱 이제 나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몰입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사례에서 접근을 해보는 방식으로 명동 부테크를 조금 꾸며 나가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요새 그 혼인신고 많이 늦추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이거는 맞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또 세금 문제 없이 어떻게 생활비 지원 같은 거 하는지 네. 예, 그런 정말 탈세와 절세를 넘나드는 예, 그런 조금 날것의 이야기를 많이 가미를 시켜서 좀 재미나게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도록 컨텐츠를 좀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셨죠? 절세와 탈세의 팁. 하지만 탈세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첫 영상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이 명동 부테크 코너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재미나게 세금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마무리 멘트를 하고 한번 끝내볼까요? 네, 그러시죠. 세금 꿀팁은 명동 부테크로.